싸늘한 국민 여론의 퇴출 위기, 비 연예인과 열애까지 충격. 알고 보니 정우성은 난민 문제, 사회적 이슈 등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책임 있는 어른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이번 혼외자 논란이 터지면서 국민 여론은 싸늘해졌고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선 정우성이 문가비의 덫에 걸려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알고 보니 51세 배우 정우성은 지난해 6월부터 35세인 모델 문가비를 만나 관계를 가졌고 문가비는 지난해 9월 임신 사실을 정우성에게 알렸으나 문가비의 결혼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이에 문가비는 올해 3월 혼자서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우성이 친자의 엄마인 모델 문가비와 결혼 및 양육을 두고 갈등했던 배경에는 당시 정우성에게 교제 중인 또 다른 연인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정우성은 지난해 비연예인과 깊이 교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모델 문가비를 만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방금 전에 보도된 텐 아시아의 정우성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중 혼외자 존재 몰라 큰 충격이라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우성은 연예계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5일자 텐아시아에 올라온 단독 기사와 다른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혼외자 존재를 인정한 배우 정우성은 문가비를 만날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열애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친자의 엄마인 모델 문가비와 결혼 및 양육 등을 두고 갈등했던 배경에 현재 교제 중인 연인이 따로 있었기에 비난이 더욱 거센 것 같습니다. 정우성은 최근 열애설이 불거진 배우 신현빈 말고 또 다른 제3의 일반인 여성과 교제 중입니다. 25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정우성은 오랜 시간 교제한 비연예인 연인이 있다고 합니다. 정우성이 나이가 있는 만큼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을 것이라고 측근은 말했습니다. 정우성과 연인은 청담동 부부로 알려진 이정재, 임세령 커플과 더블데이트를 즐길 만큼 이미 공식적인 관계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정우성은 그쪽 세계에선 공식적인 연인과 교제 중이었음에도 당시 문가비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아주 질이 좋지 않고 대중에게 용서받기 어려운 처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당 연인과 교제 기간은 1년이 넘은 상태이고 문가비의 임신 시기는 지난 6월인 점을 고려할 때 정우성은 양다리를 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양다리라기보다는 문가비는 단순히 놀이개 정도로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성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현재의 연인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도의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우성은 24일 문가비와 사이에서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는데요. 문가비는 정우성과 결혼해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으나 정우성은 경제적인 지원을 제외하고는 결혼 및 양육부담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매체는 정우성이 아이의 태명을 지어주고 문가비와 함께 병원과 탄후조리원을 알아보는 등 2세 탄생을 기뻐했다고 보도했지만 텐 아시아의 밀착 취재에 의하면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최근까지도 만나서 결혼과 양육 문제 등을 두고 논의했으나 하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가비는 정우성과 지난해 6월 몇 차례 만나 관계를 가졌고 10월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문가비는 결혼을 원했지만 정우성은 결혼은 안 된다고 못 박으며 다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후 문가비는 답변을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했고 출산할 때가 돼서 정우성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지만 정우성은 죽어도 결혼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돈으로만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가비는 최근 용기를 냈다며 SNS를 통해 극비리 출산과 아들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정우성의 행보는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난민 구호를 외치는 그가 제 핏줄과 그 엄마에게는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만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위선적인 행위인가. 난민 보호를 외치기 전에 핏줄이나 제대로 책임져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는 그동안 난민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인 양대외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도덕성인 결여된 행동을 보이면서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인 사이가 아니었던 문가비에게 책임지지 못할 관계를 맺고 새 생명에 태어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그의 깨끗하지 못한 사생활과 여성 편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연예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연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꾸려져 있던 정우성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가면 정우성 측은 개인의 사생활이니만큼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정우성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25일 정우성 29일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예정대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성은 지난해 1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 수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우성이 나무주연상 소감으로 직접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소속사는 아이 출신 시점과 문가비와 정우성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선을 그은 만큼 청룡영화제에서도 정우성이 친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신 발언을 해왔던 정우성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혼외자 문제도 정면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우성은 그간 정치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해왔으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혹자는 정우성의 사생활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인이나 다름없는 대형 배우가 혼외자를 낳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만 배우에 등극한 정우성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편의 CF 계약도 맺지 않았는데 아마도 사생활 논란이 불거질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정우성과 현재 교제 중인 연인은 정우성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우성 측은 대중에게 지나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지만 그를 향한 대중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나온 아들의 친부로 밝혀진 가운데, 정우성이 오랫동안 교제해온 일반인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즉석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11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우성이 일반인 여성 A 씨와 즉석 니컷을 찍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퍼졌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정우성이 A 씨를 끌어안고 다정하게 볼에 뽀뽀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이 유출된 경로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우성은 난민을 받자면서도 정작 자기 친자인 아들은 자기 집에 받지 않는 위선적인 행보에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룡영화제에 참석한다고 소속사가 발표했는데 그가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우성의 행보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우성보다 문갑이에게 더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혼외자 낳는 것을 지나치게 좋지 않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갑이 정우성의 혼외자 문제는 문갑이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우성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그냥 키우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